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복 중에도 여러 가지 복들 있잖아요. 그렇지. 이제 많은 복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자식 복에 대해서. 그렇지. 전복도 있고 뭐 무슨 복도 다 있는데 자손의 복. 자손의 복이 일상에 보면은요, 이 남녀간에 결혼을 해서 부부간에 이제 복도 좋지만 자손복이 나는 최고라고 봐. 왜 그러냐면 둘이 이제 보면 사주상 안 맞으면서도 뭐 부모님이 연결을 해서 결혼한 사람, 또 남자가 싫은데 남자가 너무 쫓아대고 여자가 결혼한 사람, 여러 적이란 말이야. 둘이 좋아서 한 사람도 있는데 연애할 적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막 그냥 뒤지고 벗고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헤어지려고 막, 근데 자손이 생겼어. 이건 자손의 복이죠. 그 자손이 복자손이기 때문에 그 자손을 낳고 부부가 굉장히 좋아진 거야. 이제 이 생일 따라도 틀리지만은 이 부모하고 연이 맞아서. 그러니까 이 자손이 갖다 딱 낳고 나니까 자손복이 뭐냐. 부부간의 화합이 첫째는 잘 되고 이 자손을 가지니까 신랑이 나가서 외도했던 사람이 와갖고 자기 자손 가졌다고 그냥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부부가 이제 화합이 잘 되잖아. 그 이 애를 낳았어. 낳았는데 그냥 뭐 이 마누라를 피기 싫다고 막 그랬던 사람이 이 애를 보려고 딴 척은 안 피고 들어온단 말이야. 들어오면서 이 자손이 나면서 재물이 늘고 부부가 화합이 되고, 이거는 그것처럼 좋은 자손복이 없잖아. 그치? 첫째가 이제 그거란 말이야. 근데 만일에 자손이 복이 없고 자손을 못 적게 하는 사람은,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자손을 낳으면 가운데다가 재우지 말라고 그랬어. 부부간에 가운데다가 애 낳으면 낳으면 바로 갖다 따로 재우라 그랬단 말이야. 이거는 왜 그러냐, 자손이 가운데서 있으면 부부의 정을 끊어놓는다고 그래. 이제 말하자면 미신 아닌 미신인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자손을 가운데다 끼고 자는 사람들은 조금 멀어졌고, 그냥 자손은 이제 옆에다 두고 둘이 부부만이 사는 사람, 부부정이잖아. 살을 대고 사는 사람들은 더 부부정이 더 화합이 됐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 세상에는 어떻게 되냐, 자손을 낳으면은 그냥 뭐 끼고 자든지 아니면 신랑 혼자서 자고 애하고 자고 이러다 부부가 자꾸 멀어지다 보니까 뭐 눈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바람 피는 사람도 있고 뭐 애하고 사는 게 더 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이러거든. 그래서 자손을 낳으면 갖다 옆으로 띄워놓고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하고 그래야지 된다고 보고, 자손복이가 타고나서 말년까지 좋은 거야. 안 되는 일이 잘 되고 부부간의 화합도 잘 되고 뭐 동기간에 좀 의가 끊어졌어도 요 자손이 할아버지 할머니야 부모와 또 잘 연기를 하니까는 이 할아버지들도 이 부모는 싫어도 요 손주가 보고 싶거든. 그 다음에 손주 말을 들어야지 되니까 부모한테 잘하게끔 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화합을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이 자손의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제 타고났고 다 이러는데, 특히 이제 개 중에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47살 이제 뭐 범띠생들, 또 65살 뭐 잔나비띠들, 뭐 요런 사람들이 개 중에 이제 자식복을 많이 잘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 특이하게 이건 조상의 덕도 있지. 그래갖고 이제 이 재물이 이제 생기면서 그 자손으로 인해서 일이 일사천리로 잘 풀리는 거, 안 되는 일도.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갖고 부부가 산다 못 산다 갈라지고 살았어도 결국은 나중에 자손의 덕으로서 뭐 이 떨어져서 살던 사람도 나중에 말년에 같이 사는 것도 있고, 이 자손들이 잘 풀려갖고 부모들한테 이제 잘하다 보니까는 같이 다 일어나는 거잖아. 그리고 희한하게 이 부부가 시댁 식구나 친정 식구나 이제 잘 이렇게 은을 잘 섬기잖아. 그런 자손들도 그 몸에 배워서 또 이듬해 그 자손들이 출가를 해도 어른들을 잘 섬겨.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손복이 타고난 사람들은 뭐 이 천복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서부터 그 자손이 나서부터 계속 재물이 늘어가면서 일이 하는 거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제 몇십 대 한 20살, 25살까지 이때만 넘어가면 그때는 자손의 복으로 당신은 삽니다. 우리가 점세 나오면 이러거든. 그럼 진짜 이 자손이 진짜 잘하는 거야.
자기들이 부모가 힘들어서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도 자기들이 뭐 복학해갖고서는 하고 이래가면서 잘 되고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은 자선도구를 입는 거잖아. 그럼 뭐 있어, 걱정이 뭐 있어. 건강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자식복을 타고 났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하려면 이제 점집에 와야만 알 수 있는 거야. 점집에 와야만, 꼭 뭐 점집에 와야지 아는 게 아니라, 될 놈은 떡잎부터 보면 한다고. 벌써 이게 어렸어. 하나 행동가지가 벌써 틀려. 크게 될 놈들은 행동가지가 틀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천재도 있고 하듯이 거기에 맞춰서 부모가 무조건 안 된다고 윽박지르면 애들은 삐뚤어나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이 잘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엄마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육을 자식을 잘 시키려면 나부터 시행을 해야지 되잖아. 그치? 그럼 부부가 화합이 잘 돼야지 돼. 단둘이 있을 적엔 저기 할 망자. 애들한테 나쁜 걸 보여주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애들이 그거 보고 잘하는 게 뭐가 있어.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고 봐요. 환경이 중요하고 그러는데, 자식복 타고난 사람들은 처음부터 타고났어. 이 사람들이 신랑복 타고난 사람들. 같은 나이에 같은 시에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갖다 그냥 진짜 막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저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막 힘들게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차이는 뭐냐? 이 사람 내에서 어떻게 내려온 내력이며, 그쪽 상은 같은 나이지만은 그쪽에서 환경에서 내려온 내력이며, 그거를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강한 기운이 들어와 부모가 보면은 자식 날지게 들고, 또 특히 꿈을 꿔서도 알 수가 있고, 크게 될 놈들은. 그리고 자식복이 타고나서 꿈으로도 선몽을 하고, 그럼 그 꿈하고 이제 같이 또 시행해서 이해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뭐 모든 성품이나 타고나야지 돼. 타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면서 내가 성품을 고쳐서 또 바로 서는 사람이 있고 이러거든. 근데 자식복 타고난 사람들은 이 처음서부터가 벌써 틀려. 예, 날 때부터가. 아, 벌써 이놈은 이렇게 했다면 벌써 그걸 느껴. 나도 내 자손을 낳지만은, 아, 이놈은 이러고 말썽을 안 부리겠다. 진짜 말썽 안 부려. 응? 한 번도 돈 주세요 소리 한 번도 안 해봤어. 그거 복이야, 자식 복이야. 자식을 잘 둬서 그렇지. 응? 그렇기 때문에 자식 복 타고난 사람. 또 자식 복이 안 타고났다고 해도 또 부모가 이 자손이 잘 되기를 빌어주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럼 그 원인이 어디에서 그러나, 뭐 조상에서 갖다 자꾸 자손을 가지고 갖다 이거 뭐 이거 그렇게 안 되게 잘 착한데 안 되게 하나, 이런 거를 잘 이제 관찰을 하고 생각을 하셔갖고, 뭐 어떤 사람은 자손이 착함 착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풀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상담을 하셔갖고 그 원인이 어디에서 그러나 이 골수를 갖다 풀어놓으면 분명히 그 해결책과 길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식복 없어 막 이러지 마시고, 자식복은 내 스스로도 만들어나고 노력도 있지만은 또 타고난 법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손이 잘 되게끔 길문을 열어주면은 얼마든지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될 수 있으면 자손들하고 많은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그게 첫째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대화를 많이 하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하다 싸움이 갔다 이게 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사지만 뭐 불과 뭐 물이라든지 뭐 이러면은 그런단 말이야. 어느 정도 한두 마디 할 적엔 잘해. 그다 중간에 막 싸워. 이건 자손하고 맞지 않아서 그래.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서 서로가 막 이거 타치 안 하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그 자손들도 다 스스로가 잘해요. 무조건 갖다 내 자손 갖다 이 못됐다 잘못됐다 추궁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이 나를 갖다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우리 자손이 삐뚤하고 잘 갈 수 있는 길을 같이 화목하게 맞출 수 있는 길인가, 그거를 잘 판단하셔갖고 가정을 잘 꾸몄으면은 훌륭한 가정이 다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일에 이제 그 해결책이 안 되면 청학만신을 찾아주세요.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청학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